네, V리그 최고의 인기녀 양효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V리그 또 한 번 최고의 인기녀 자리에 오른 소감이. 아직도 실감을 잘 못하겠어요. 제가 매번 올스타 투표 1위 나올 때마다 되게 저 자신도 되게 신기하고 네,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작년에 이게 연속으로 팬투표 1위를 하다가 작년에 한 번 딱 한 번 이게 내려놨잖아요. 네. 그때 마음이 솔직히 어땠는지. 그냥 덤덤했어요. 왜냐면은 하는 게 또 신기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뭐 그냥 아 그냥 뭐 이런. 네. 그렇다면 다시 되찾은 그 느낌은 좀 어떤가요? 감사합니다. 올해 또 이렇게 울타전에 함께 하게 됐는데 혹시 올해는 뭐 준비한 거나 뭐가 있을까요? 그냥 너무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에서도 그렇고 이제 너무 어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 하면은 묻어갈 수 있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어느덧 이제 고참급 선수가 되고 이제 또 막내들이 많이 있고 네. 또 역할이 역할인지라 네. 좀 차분하게 저 그냥 하면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우는 정도 네. 끝으로 또 올해도 변함없이 V리그 최고 인기녀로 만들어준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또 이렇게 제가 잘 열심히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으로 오늘 나보다도 이 선수를 조금 주목해봐라. 팬들에게 좀 추천을 해준다면요. 올스타전 하면은 이나영 선수죠.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던가요? 네, 많이 준비했어요.